굿모닝! 안녕하세요. 세무은지입니다. 여러분, 세종대학교의 장학제도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학생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오늘은 교내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학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정규학기 중 1회로 서류, 학생증 또는 신분증 사본과 어학우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 원본 그리고 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공자의 경우 토익은 900점 이상, 950점 미만의 점수를 충족해야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950점 이상은 1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공자의 경우 950점 이상, 980점 미만이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980점 이상을 넘을 시 1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플, 뉴텝스, JPT, JLPT, HSK가 있으니 어학우수 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종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 성적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세종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장학금이죠. 한 학과 내에서 해당 학기의 성적이 우수할 경우 1등부터 3등까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에게는 등록금의 80%를, 2등에게는 60%, 3등에게는 40%를 지급합니다. 아, 학과 인원 비율에 따라서 지급 인원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성적도 올리고 장학금도 받고 정말 일석이조인 것 같네요. 한번 한 학기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요? 성적 우수 장학금은 무리인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세 번째, 성적 향상 장학금입니다. 직전 학기 대비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요. 단, 해당되는 직전 학기가 3.0 이상이어야 되고 해당 학기가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장학금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네 번째로 독서 장학금이 있습니다. 학과 성적을 챙기기 너무 어렵다면 독서에 몰두하고 장학금을 받는 건 어떨까요? 세종대는 매 학기마다 두 번씩 독후감 경시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이중 1위에게는 80만원, 2위에게는 60만원, 3위 40만원, 4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경시대회는 매번 열릴 때마다 특정 도서를 지정해 주는데요. 지정된 도서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근로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내 및 교외에서 근로를 할시 지급되는 장학금인데요. 아르바이트에 비해 학교 수업에 맞춰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외에도 특기 장학금, 보훈 장학금, 공모 장학금, 해외 교류 장학금, 현장 실습 장학금, 창업 지원 장학금 등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는데요. 저도 세종대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 몰랐네요. 세종대 학생분들, 장학금도 받으면서 든든한 학교 생활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세종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리즈 등록금 내면 뭐하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